오랜만에 저희가 스포츠카가 하나 나왔습니다. FMR 방식의 정통 스포츠카. 내가 알기로 이게 지금 2억 1000인가 2억 2000인가 하는 차량인데 굉장히 싸게 오버왔습니다. 1억 2000에서 조금 깎았죠. 몇 킬로 탄 건데? 2만 2천 탔습니다. 자 여러분, 2억 2천짜리 차가 2만 2천 킬로를 타고 무려 1억이 날라왔습니다. 1억. 이것이 바로 스포츠카지. K9은 처분한 거니? 성향이 다르니까 K9은 K9대로. 네가 그러니까 K9도 있고 얘도 새로 드리고 모델 3도 계약하고. 계약. 우리가 지금 다음 주쯤에 카푸어 편을 찍을 예정인데 꼭 출연하겠습니다. 자, 이 차를 갑자기 고르게 된 이유는 뭐야? 일단은 흔하지 않아서 돈이죠. 아, AMG GT S 이 차 소개 좀 한번 해줄래? 몇 마력이야? 510마력입니다. 토크는 한 60몇. 아무튼 얘가 좀 토크는 낮은 편이에요. 자, 이 차는 우리의 대표적인 벤츠바. 너는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와, 진짜 이게 AMG GT예요? 손 대지 마. 네. 와, 진짜 이거 엔진룸도 되게 매력적이게 생긴 것 같아요. 아, 또 벤츠는 이거지. 여러분들, 벤츠는 이렇게 항상 90도로 꺾입니다. 아, 벤츠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열리는데? 제 거는 심지어 수동이에요. 어, 이게 엔진이 아니에요? 아, 요거. 이 부분이 엔진이라고. 드라이 선프네? 네, 드라이 선프죠. 어? 엔진이 진짜 아니네? 그러니까 흙기란이 여기 열로 들어가니까 터보 쪽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쪽이 이제 엔진이고. 그러니까 밖에 안쪽에 있으니까 FMR. 자, 여러분들, 이 차는 대표적인 FMR 차량이죠. 드라이 선프 방식으로 해서 오일팬이 밑에 없어서 엔진이 굉장히 밑으로 지금 낮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킹핀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오버행이 짧게 앞바퀴가 앞으로 쭉 가 있죠. 특별한 게 지금 엔진룸을 봤을 때 이거 못 봤잖아.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서 여기 플립을 통해서 절로 나간다고. 바람이 벤츠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냉각시켜주는 거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가루를 여기서 한번 팍 뜯어보는 거야. 자, 이 차량은 지금 여기 하얀색이 이렇게 있는데 아, 래핑. 자, 가장 중요한 게 와, 세라믹 빛나는 것 봐, 거울 같아. 자, 이거는 지금 6P고. 자, 그리고 이 카본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AMG 내가 알기로 한 요 6P짜리면은 요거 한 1500 하지 않나? 여기서 해결책은 있어요. 돈을 더 벌면 돼요. 뒤도 카본 세라믹이네요. 여기도 막혀있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좀 뚫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와, 이 오버핸드가 뒷바퀴가 빨리 열어줘 봐. 자, 지금은 트렁크를 못 열고 계시는. 지금 차주도 트렁크를 못 열고 계시는. 이렇게 하면 얘가 열리는 거야? 밑에 센서가 들어가 있네. 예, 여는 것만. 아, 여는 것만? 오! 트렁크 공간이 생각도 괜찮고. 이거 왜 이렇게 근데 높아? 아, 미션. 아, 미션이 여기 있어? 이거 DCT지요? 예. 그래서 이제 무게 배분이 43대 53인가? 그럼 나머지 4는 어디? 43대 53이면 안 맞아요? 어? 사고차다. 여기 실리콘이 왜 이래? 여기요? 원래 이래요. 맞아, 벤츠는 다 이래. 네, 형, 이러면 저 당황하니까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AMG GT야? 에디션 1. 와, 멋있다. 카본 바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카본 바가 있어. 시트도 약간 좀 버킷 시트 느낌도 나고. 장난 아니겠다, 잡아주는 거.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시동 한번 걸어봐도 되니? 아니, 얼마든지요. 아, 팔기통에 묵직한 소리. 부럽다, 야, 팔기통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적인 힘겨운 카니발을 타고 가정을 위해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 오랜만에 스포츠카를 보니까 어때, 느낌이? 벤츠가 벤츠지. 또 클로징도 안 되네, 이거? 세게 닫아야 되네. 아, 이거 되게 어떤 인체공학적이지가 않네. 시각책이 안으로 달려있어요. 봐봐, 이게 시각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알았지. 은근히 이런 거 잘 알아. 딸게 없어. 저 담배 안 펴요. 뭐 하세요? 이렇게 봐야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하면 쓰고. 잘 쓰겠습니다. 이런 거 자꾸 좋다 그러면 건방져서 산대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 봐요. 지금 버튼이 지금 굉장히 깔보듯한 표정. 깔볼만한 차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형 지금 약간 카니발이 좋죠. 형도 솔직히 이거 되게 마음에 드시죠? 같은 벤츠인데 뭐. 아, 이제 뭐 이런 차 탈 나이가 지났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가족을 위한. 이 차주는 네. 태우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모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차로 그렇죠. 인해서 아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고맙다.
자, 앞에는 AMG GTS가 있고 M4가 따라오고 있고요. 우리 힘겨운이 타고 오는 카니발이 오고 있고 CLA가 있습니다. 자, AMG GTS는 뒤에서 보면은 누가 봐도 딱 와이드 바디 굉장히 찐빵 같기도 하고 출고 축하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커피 마시러 여기를 왔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아 사람이 너무 많네요. 배고파요. 유치단가요. 자, 여러분 여기는 유치회관에 왔습니다. 굶주린 인원들,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죠? 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라따라따. 야, 이게 왠지 좀 잔치집 분위기인데 약간 상가집 같기도 하고. 축하드려요. 신고하신 거. 아, 고마워요. 아, 그냥 소개팅이나 좀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저 차면은 곧 생길 것 같아요. 이거 타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 차는? 슈퍼카니까. 저는 이제 이 차량을 처음 타봤는데 일단은 시트 포지션이 이게 굉장히 낮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가 말한 것처럼 슈퍼카처럼 낮진 않아. 데일리카로도 이용을 해야 되고 포르쉐가 잘 팔리는 이유가 슈퍼카 성능에 데일리가 가능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제 뭐 네 주장이고. 장점은 빠르고 브레이크 잘 듣고 코너링 좋고 슈퍼카에 필착하는 성능을 갖췄다. 성능은 슈퍼카죠. 근데 벤츠잖아. 아, 저는 이제 그 브랜드를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아, 이렇게 편한데 이제 뭐 이제 모드를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차가 슈퍼카가 되는. 슈퍼카한테 잘 안 비켜준다. 야, 이게 사람을 약간 흥분시킨다. 오, 알템이 올라가니까 심장을 자극시키는.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온 거는 약 한 2km를 왔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40km가 줄었네요. 이 벤츠는 직발만 빠르고 뭐 코너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 모든 AMG들이 그거를 불식시키는 것 같아? 아니면은 역시 벤츠네 이런 느낌이야? 지금까지 나왔던 벤츠랑은 다른, 완전 다른 차다. 벤츠가 이를 갈고. 화면빨이 너무 안 맞는 차? 실물은 이쁜데 이 차를 뒷모습을 봤을 때 넙띠띠 해갖고 V11하고 약간 비슷한 둥글둥글한 모습인데 V11보다 훨씬 넓어 보여. 훨씬 넓어 보이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얘가 S4기 S클래스보다 더 넓어요. 아, 그래? 그럼 그 넓은 게 다 어디로 간 거지? 바퀴로만 뽑았나? 실내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얘는 뭐 그냥 뭐 하체 세팅이나 성능이나 그 다음에 이 모양까지 그냥 슈퍼카하고 크게 차이점을 못 느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저 반지하 주행이 있니 혹시?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타고 나오면 달리기 위해서 타고 나오는데 그거를 기계에 맡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자, 이거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실용은 있더라. 아니, 괜찮아져.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차는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꽂혔구나. 아, 이게 벤츠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우와, 이게 여기 페라리 마크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가격에 절대 못 사지. 페라리는 지금 네가 이렇게 몰고 댕기는 것만큼도 못 몰아. 이 차를 선택한 큰 이유가 슈퍼카처럼 차를 모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대가 됐어. 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슈퍼카들이 좀 그렇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마인드는 차를 샀으면 신나게 타야 돼요. 이 차는 제가 느끼기에는 난 좋아. 사람들이 좀 이 차를 그 진가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벤츠라는 게 좀 마이너스 작용할 것 같네. 벤츠는 이래 저래 이게 아직도 너무 커요. 저 코너 돌겠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사람들. 지금까지 나왔던 AMG들은 M으로 얘기하면 M팩 느낌인 거고 G63, E63 다? 오, 얘는 거기서 안 만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세단을 만들고 거기에 고성능을 만들죠. M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반대로 별도로 개발해서. 너가 말하는 거는 처음 설계부터 세팅부터 모든 것이 그런 차랑 이 차는 다르다. 네, 다르죠. 자, 여러분 다운인데 이 다운 느낌이 전혀 안 드네. 진짜로 그냥 맛보기 정도로 약간만 와일드하게 해줬는데 와, 이거 쩌는데. 이거 물건입니다, 물건. 진짜 벤츠 아니다 이거는. 웬만한 M 이런 애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AMG 그 약간 무식한 이미지 상당히 벗어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해 무게에 비해서. 너무 좋다. 아, 좋아요. 밸런스가 장난 아니야. 밸런스가. 자, 내가 잠깐 동승을 하면서 이 차를 탔는데 와, 장난 아니야. 좋아.
벤츠잖아. 빠른 벤츠? 야, 어떡하냐 벤츠라서 이거. 아 벤츠라서 싼 거 아니겠어요? 이 2억 선이 싸다고? 말씀을 안 해도 타신다 했지. 아이고. 야 벤츠에서는 이 위급이 없잖아 더 이상 빠른 차가. 63 S. 아 이거 마력만 빠르지 밸런스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AMG GTS를 평생 사랑할 것입니까? 100년 해로를 약속하십니까? 아니요 그냥